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사람은 왜 마귀에게 속는가?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령 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왜 마귀에게 속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마귀에게 속으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틈이 생기자 즉시 사람을 속여 죄를 짓게 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사람을 속여 죄를 짓게 하고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마귀에게 속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었고 지키기 어려운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었고 결국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마귀에게 속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에 없던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는데 이 강교한 마귀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하는 아주 강교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며 마치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통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말한 것입니다. 이 강교한 마귀는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자의 감정을 건드린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여자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은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자는 창세기 2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원래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탄의 말에 동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대로라는 한 단어를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3절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혹 죽을까 함이라 하고 단어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자가 스스로 느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혹 죽을까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과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정리하면 여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서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했으며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혹 죽을까 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말씀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순간 마귀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은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했는데 여자의 마음을 알게 된 사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고 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는 거짓말로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결국 여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아담 역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귀에게 속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거나 소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아직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대체했던 것처럼 마귀의 종들이 빼고 더하고 대체하여 만든 변개된 성경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개된 성서들을 보는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와 그의 종들에게 속아 죄를 짓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전도한다면서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더해서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도 않은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콜라파의 교리를 받아들여 교인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 목사들이 교인들을 지배하며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라는 말씀을 모두 교훈과 가르침으로 대체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교리를 약화시켜 하나님의 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일에 동조하는 교인들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자가 사탄에게 속은 것처럼 사탄의 종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을 비참함과 수치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판은 13구조를 없음이라고 완전히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만 약 2200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변개된 성서를 갖고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변개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의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기도 했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평생을 노예로 속박하여 죄를 짓고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마귀에게 속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다시 마귀에게 속아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거나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목적으로 변개된 성서들을 만들어냈고 마귀의 종들은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인 여러분, 마귀의 종들이 변개한 성경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고 대체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으로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 수 없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정력은 유사품입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